됐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옵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섯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돼요. 근데 걷다가 뭘 봤다면은 바람을 보고 물을 보고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다가 왜더 방황하고 내 힘드는가 보는 거 말씀 붙잡지 않고 환경을 봐서 그래요. 여러분 환경이 아직도 크게 보여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여요? 근데 그걸 보지 말아야 돼요. 언제 기적이 임하죠? 기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어로는 미러클인데 언제 기적이 임해요? 기적이라는 게 언제 와요? 기적이 필요한 게 뭐예요? 문제거리가 필요해요. 문제거리. 문제거리가 있어야지 그게 기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기도해요? 내 삶에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럼 기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초점을 주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말씀에 초점을 두니까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폭풍이 오고 바람이 오고 뭐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문제로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적을 넘어서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제 믿음의 훈련을 쌓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가 된다면 복덩어리가 돼요, 복덩어리. 역사가 나타나요. 내 믿음의 사람을 살게 하는데, 사람이 되게 하는데, 아주 큰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가지고 문제를 이기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 주님은 원하세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 꼬그라져요. 눌려버려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런다면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 문제가 돼요? 문제는 우리한테 기적을 줄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문제가 제 삶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문제가 제 삶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위에서 기적이 내려오잖아요. 밑에는 뭐가 필요하다? 문제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문제는 우리가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뭐라고요? 문제에 초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점하는 거 아니고 말씀. 그 말씀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안 그래요? 근데 물 위를 걷는다니까요.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물을 걸을 수가 있어요? 예?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 오라라는 그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Come, 그 소리를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있었죠? 말씀 위에 서서. 그 찬양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엄청 힘듭니다. 왜? 그냥 물 위를 걸으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게 아니고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 근데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전혀 환경이 안 보이고 세상이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고 말씀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새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 변화산상에서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 그 다음부터 누가 나타나요? 모세. 예, 모세는 율법에 이제 율법 받은 사람이, 십계명 받은 사람 모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선지자 중에서 대표되는 선지자 누구 같아요? 엘리야. 그래서 모세가, 아니,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모세 오경 있죠. 중요해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서 있죠.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 자세히 보니까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예수님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을 자세히 봤을 때 다른 누가 나타나면 안 되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주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모세 붙잡아도 안 돼요. 엘리야 붙잡아도 안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곧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언제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언제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이 있대요. 누구예요? 예수님. 믿음의 주인.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온전하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귀의 속성은 무슨 속성이에요? 교만하고 불순종의 속성입니다. 교만합니다. 불순종해요. 그래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교만하면 곧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친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길이 뭐하면 된다면은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푼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 곧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또 겸손한 자가 구원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가서 자기 성품을 배우래. 예수님의 성품이 무슨 성품인지 아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데 우리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주님의 기쁨이 돼요. 겸손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셨잖아요. 온유와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높이신대요. 겸손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바 뜻이 뭐라면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거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2장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렇게 여기세요? 내가 남보다 낮다고 여기세요? 보통 내가 더 낮고 네가 못하니까 싸움이 납니다. 네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다가 부부싸움이 나고 그러잖아요. 부인 말이 맞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남편만이 맞다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면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아니 정말로 당신이 나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게
말로는 따라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더 니보다 나.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네? 한 가지만 그렇게 지적해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게 겸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겸손한 사람을 또 하나님 높여주신대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세요. 예?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잠이니라. 예? 멸망의 선봉이 누구라고요? 교만이 돼. 여러분 멸망당하고 싶으세요? 교만해보세요. 시간이야 차이 있겠지만 나 100% 멸망당합니다. 교만하면. 겸손해보세요. 시간이야 차이 있겠지만 너 100% 존귀함을 받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요. No one is respected unless he is humble. Arrogant people are on the way to ruin. 그러니까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성경에 스스로 겸손해. 스스로. 스스로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은 죄예요. 교만은 죄예요. 사람이 멸망한 큰 이유가 교만해서 멸망해요. 교만해서. 성경에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교만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마귀가 쫓김을 받아요. 천국에서요. 왜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교만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장로들한테 순복하래요. 영어로 보면은요. You who are younger, submit yourself to your elders. 그렇게 나와요. 영적인 지도자한테 순종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리고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가지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교만은 뭐예요? 멸망의 선복이네. 교만한 자는 망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 매일매일마다 은혜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겸손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대요. 한번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겸손해서 매일마다 은혜 가운데 삽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겸손해서 매일마다 은혜 가운데 삶을 삽시다.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교만하면 불순종을 해요. 교만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겸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뺑뺑이 돌립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만들라고. 겸손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의 간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게 축복인지 아세요? 내가 교만하나 교만하지 않고 있나 알아보려면요.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가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늘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 너무 심하게 막 내를 때려치는 거예요. 심할 정도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스를 살고 있는지 아닌지 본인이 알아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뭐 해도 안 돼. 막 아주 망해 망해. 안 돼요. 힘들어요. 내가 왜 살아나? 왜 이 땅에 와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 뭐 그런 소리만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회개하고 겸손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간섭 받지 않으면 사생아, 사생아. 사생아. 요나 있죠. 요나가 하나님 사랑한다 해요. 또 하나님 요나를 사랑해요. 근데 요나가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하잖아요. 교만하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교만하고 불순종은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딱 넣어버리죠? 물고기 뱃속에 3일이서 3일. 3일이 하나 30년 산 것 같을 거야, 아마.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요나 같은 경험? 탁탁 막히고, 와, 아줌마, 너무 고통스럽고.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기적이고요, 3일 동안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산소가 어딨어? 물론 고기가 어마어마한 고기니까 뭐 공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뭐, 썩은 물고기가 있고, 미역이 막 다니고, 냄새 나고, 여러분 고기 냄새요, 아주, 아, 물고기 냄새 안 좋잖아요. 생선 한번 해 먹어도 냄새가 나가지고 문 열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 생선 속에. 근데 생선이 엄청나게 움직이는데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요 나가요. 거기서 뭐가 터져요? 회개가 터져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다는 뭐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해 주세요. 어떻게 잘해 줘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게 또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런 간섭도 없었다면 요나는 사생아예요. 사생아.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스스로 겸손해요. 스스로. Humble yourself. 그렇게 나와요. 근데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시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교만이 팍팍 올라와요. 팍팍. 예? 예? 근데 이 교만은 어떻게 계속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계속해서 교만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는 모든 교만한 것은 떠나 갈지어다. 쫓아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교만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만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래.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오냐고 겸손함을 배우세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라는 거예요. 오냐고 겸손을 받으세요. 셋째는요. 하나님 기쁘시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이며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셋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겸손한 사람이 또 순종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 있죠? 자녀들이 하나님께도 너무너무 순종을 잘해요. 그리고 또 부모한테도 순종을 잘하네. 예수 안에서.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부모로서, 엄마 아빠로서. 너무 좋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요. 이 자식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요.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탁탁탁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요. 어디 갖다 놔도 승리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하나님 기뻐 받는 게 제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낫는 것이 순종이래.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가 잘 못 믿는가 알아보려면 저 사람 순종하나 안 하나 보면 압니다. 신앙의 극치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결국은 순종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하고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기름을 부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누가요? 사울 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교만해지고 불순종을 해요. 한번 그냥 한순간에 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교만이 쌓이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경고를 계속해서 줍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줘요. 그러지 마시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 왕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것을 거슬리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한다고요? 왕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했더라라고도 나옵니다. 사울 왕을 왕 세우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 후회했더라라고 나와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세 가지 순종이 있어요. 즉시 순종, 100% 순종, 끝까지 순종. 여러분 그 순종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즉시 순종해요. 자기 부모하고 배를 놔두고 바로 따라갑니다. 즉시 순종, 100%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잘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끝까지 순종을 못 해요. 근데 참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 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한테 찾아가요.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서 옛날을 또 이렇게 회복시켜요. 옛날에는요.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있고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요. 근데 3년 반 흐른 후에 또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거든요.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제 청나라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타나가지고 베드로한테 그래요. 그물을 배 우편에 던지라 그래요. 비슷하잖아요.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그랬고. 이제 3년 후에, 3년 반 후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비슷한 거예요. 던지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다시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3년 반 전쯤에 네 순종했지? 순종해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나를 따라왔었잖아. 근데 왜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순교자까지 됩니다.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그게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10년, 20년 있다 그만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 주의 종들을 봐요. 저분들의 결말이 어떤가? 주의 종들 중에서 결말이 어떤가?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가지고요. 정말로 선한 영향을 미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서 무슨 생활하세요? 우리 속에서? 주인 생활. 예수님이 주인 생활 잘합니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하세요. 주인.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활, 여기 보니까?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을 다른 말로 순종 생활입니다. 순종 생활. 예수님 우리 속에서 주인 생활 하시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순종 생활 하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은 주인 생활, 뭐라 말씀 안 해도 너무나 잘해요. 주인 생활.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예요? 순종 생활을 잘 못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주인 생활을 잘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순종 생활 잘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주인 생활 잘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순종 생활 잘합시다. 순종. 믿음 생활이 무슨 생활이라고요? 순종 생활이에요. 즉시 순종하세요. 100% 순종하세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병고차를 주셨어요. 보셨죠? 오늘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운전해서. 근데 봉고차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봉고차를 바꾸라 바꾸라 업그레이드 해라는 그런 마음을 줘요. 근데 선교를 가는데 또 아니냐 다를까 엔진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그널에 이 엔진 사인이 나타나니까 뭐 겁이 나잖아요. 또 가다가 또 버려버리면 어떡할까 싶어서 우리 권사님 아들이 또그차 메카닉 하고 그런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 엔진 사인이 오니까 운전하는 내가요 불안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또 돼지 꼬리 같은 또 사진 하나 두 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차 운전한 사람이요. 뒤에 탄 사람은 그냥 그걸 막 아름답다 그리고 그냥 아 그냥 경치만 보고 그러지 운전한 사람은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선교 가다가 이거 고장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얼마나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줬거든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그래서 우리 재직들하고 지난달에 회의를 했어요. 정 힘들면 내 차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차 바꿔서 봉고차를 사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목사님 차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한번 좀 업그레이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내차 주겠다 그러는데도 그렇게 마지막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 옛날 봉고차를 갖다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마음 주니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차를 찾는 거예요. 이차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막한 수십 시간을 봐요. 이게 그냥 차가 아니고 그냥 시간만 나면 이제 보고 이겁니까? 주님, 저겁니까? 그렇게. 그래서 선교 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차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감사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28장 한 장에 순종이 중요한 걸 나타내요. 순종하라. 순종하면 놀란 축복이 임할 것이다. 순종하면 축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요. 그다음 불순종하면은 68절까지가 나와요. 한 4배. 그러니까요,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고도 복 받고 놀란 역사가 나타나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시면 즉시 순종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을 보기를 원하세요? 순종하세요. 성경의 대부분의 기적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면 순종하세요. 넷째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마귀가 됐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마귀가요, 우리한테 시험 안 하겠어요? 예수님한테도 시험하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깨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마귀님 좀 저로 좀 가주실래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 이름으로 마귀 떠나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 아주 그렇게 예? 쫓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삼킬체를 찾아요. 그래서 마귀는 돼지게 해야 되지 부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살 때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런던 외곽에요. 브렌트우드라고 알아요. 브렌트우드 혹시 아세요? 브렌트우드에 한 2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뭐 많이 모한 500명이나 모이나. 그 교회가 마이클 리드 목사님인데 이 목사가 수많은 목사들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도 이제 저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같이 이제 그 교회에서 뭐 세미나 할때 내가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상한 사상을 내가 발견했네. 어떤 거라면은 그 신학을 어떤 걸 믿고 있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다 이겼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런 신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귀를 다 이긴 거 믿습니까? 믿죠? 그리고 지금도 마귀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그랬기 때문에 싸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해도 돼. 해야 돼.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밥 먹다가 그냥 둘이 언성이 높아갔네. 그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동양의 목사하고 영국 목사하고.
구글 쳐보세요. 마이클 리드 보면 위키피아 그 백화점 사전에 나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BBC 있죠? 마이클 리드 이 목사가 이 사람이 BBC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요. 이 찬양팀이 얼마나 좋은지 막 120명이 찬양들이 굉장히 그 능력 있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때도 막 BBC에 가서 찬양도 하고 그래서 브릭스턴 쪽에서 전도한다고 그 찬양팀을 부른 적도 있어요. 120명이 왔어요. 그래서 타운홀을 빌려가지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 구청을 브릭스턴 구청 그 홀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그 정도인데 이 사람이 내가 안 맞는 그거예요. 막 둘이 밥 먹다 언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야 그만 싸움하자. 근데 나중에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2008년도 일이에요. 13년 전에 크게 신문에 브레이킹 뉴스 나오더라. BBC에도 나왔어요. 이 사람이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간음죄. 성가대장 있죠. 성가대장 인도하는 그 성가대장하고 성가지휘자하고 12년 동안 딴 사람을 차린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만약에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싸웠더라면 간음죄는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브렌트 우드에도 아주 놀랬습니다. 펜타코스 처치라고요. 부니엘 교회라 그랬어요. 고순절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지금 트리니티 교회로 바꿨죠. 지금 한국의 최종상 목사님 거기 암노스 신학교를 거기서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은혜롭고 그런 교회인데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안 했더라니까요.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하세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세요. 이기야 돼요. 안 그러니까 완전히 간음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고 싸움을 싸우고 그랬더라면은 그렇게까지 죄를 안 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부인도 죽더라고요. 야, 그 부인이 참 귀한 분이었는데 룻이라는 분인데. 이게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 마귀.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음란마귀 대적하시기 전에 죽어드리겠습니다. 교만마귀. 그 다음, 섭섭마귀, 알아요? 섭섭마귀? 섭섭마귀라고, 아니, 영어로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섭섭마귀가 뭔지 어떻게. 섭섭마귀가요, 사람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거 있죠? 이거 마귀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습니다. 나를 섭섭하게 했네? 그래 가지고 악한 것이 딱 잡아요. 예. 하여튼 나이 든 사람 더 조심하셔야 돼. 나이 들었는데 나를 대접 안 해주네? 내가 누군데? 야, 그렇게 나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주의 종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래 가지고 섭섭하게 해가지고요, 꿍 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부딪히 저 사람한테 교회 안 가?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옛사람들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섭섭하게 쫓아내세요로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섭섭하게 쫓아내세요. 할렐루야, 아멘.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누가 섭섭하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를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더러운 마귀 쫓아내요. 더러운 마귀. 마귀는 더럽습니다. 아주 더럽게 해요. 진짜 더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요, 100% 더럽습니다. 귀신 들린지 안 샤워를 안 해요. 머리를 안 감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한번 그 케빈 할아버지 있어요. 케빈 할아버지가 청나라 갔는데요. 이분이 60세에 갔어요, 청나라에. 근데 자기가 그래요. 59세 때 내가 만났거든요. 59세 동안 귀신에 잡혀있고 더럽게 살다가 우리를 만나가지고 변화되고 6개월 동안 자기 뭐라 그러냐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6개월은 천국을 누렸어요 그래요. 야, 참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자기 죽기 전에 6개월을 내가 I experience of heaven 그러더라고요. 59년 동안 지옥 가운데 살다가 천국을 누리고 이제 죽는다고 청나라 간다고 완전 천국에 간다고. 근데 그 사람을 목욕시켜 줬거든요.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목욕시켜 주는데요. 색깔이 돼요. 이거 그 가죽 있죠? 이게 안 떨어져요. 물에다 불을 익혀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서 한 번은 했어요. 그러다 이틀 후에 또 데려와 또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돼요. 야, 내 사람 수많은 거지들 이렇게 목욕시켜 줘 봤는데 그 사람한테 최고입니다. 이거 딱지 있죠?
그 이런 색깔의 딱지가 아예 껍질을 입혔어요. 나 이거 어떻게 살았는가 싶을 정도. 그걸 빗겨내니까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럼 물 불려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틀 후에 또 하니까 그때는 이제 또 되더라고. 한번 내가 얇게 해서 이틀 후에 또 데려가 써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살이 빨간색 나오더라고. 백인이라. 귀신은 더럽습니다. 아주 더러워요. 또 귀신은 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래요? 귀신은 뭐 한다고?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이게 악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상, 우리 생각, 말, 그 행동,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은 다 박살내야 돼요. 아, 우리 현진교회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현진교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어. 또 지구가 평탄하던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 그게 5명이 5명이라 그래. 와,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도 어떡할까요? 기도를 해요. 이제 막 이거 박살내야 돼 이거. 그래서 우리의 그이 사상, 이 모든 생각들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아주 박살내야 됩니다.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보시고 보내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바꿔주라고, 도와주라고, 섬겨주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 사상들은 아니다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만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귀의 밥입니다, 밥. 밥이요. 깨어있으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 깨어있는 게 어떤 거라면요,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세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마귀 대적하는 삶 살고 있으세요? 대적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분열시키는 악한 것들은, 더러운 생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왜 나타났다고요? 마귀를 멸하러 나타났대요. 우리한테 영생을 주러 나타났지만도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 대적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아는 어떤 이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좀 귀신 들려있는 그 어떤 할머니 신방 갑시다 그래요. 평생 무당으로 살았던 그 할머니요. 가지요. 광주에서 얼마 떨어진데 나주라고 있더라고. 나주. 나주 그쪽에 갔어요. 나주 배가 유명하잖아요. 그 갔어요. 근데 가는데 그 할머니가 집에서 나오더니 이제 내가 눈이 마주치니까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악령이.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따라가. 내가 막 길바닥에서 막 난리 쳤어요. 막확 도망가 버렸더라 할머니가. 근데 그 목사님 그래요. 그 할머니가 귀신 들려 있는데 평생 동안 마귀에 속해 살았대. 도망가 버려서 막 축사를 못 했는데 아들만 다섯이에요. 근데 할머니 앞에 그집 앞에서 가, 거의 와서 내가 그랬으니까 할머니 앞에 한 50m도 안 돼요. 얼마 안 넘는데 앞에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할머니 앞에. 근데 저수지에서 새벽 1시, 2시 되면 자정이 넘어서서 귀신이 큰아들을 불러냈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고, 또몇년 있다 둘째 아들을 불러내가지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넷째까지 그날로부터 아들 네 명이 똑같은 그 저수지에 물로 다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것도 다 자정 넘어서. 그래서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정신병자가 됐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귀신은 죽이고 도적질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아들 다섯 중에서 네 명이 물 빠져 죽었다는 사람 처음 봤다니까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참 누가 좀 전도를 좀 해가지고 누가 좀 전도를 좀 해가지고 이건 귀신의 역사다. 무당에서 벗어나라. 악한 것에서 벗어나. 그랬으면 아들 다 그렇게 죽었었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이래서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이 땅에 살때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 리엘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내가 더 사랑해요. 몇 살짜리 영국 나이로? 4살. 4살짜리 한국 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 은혜가 돼요? 그 엄마가 눈물 났죠. 그렇게 안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됐다면서요. 이 성령의 역사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면 애들도 성령이 임하거든요. 3살 돼도 성령이 임해요. 여기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 쪽 아이들. 성령이 임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그 소리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데 그 기도했대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깝게 나아가는 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그분한테 나아가야 돼요. 그분한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분들한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왜?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양할 것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뭐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죠. 잃어버린 양.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갖다가 주님께 인도하는 삶, 주님께 나오게 하는 삶. 내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만도 하나님께 못 나온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여기 예수님께서요, 99마리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어디에다 메었대요? 어깨에다 메었대요. 혹시 저 페이스북 사진 본적 있어요? 야, 더러워, 양 더러워. 냄새 독해요. 근데 내가 웃으면서 사진을 그렇게 찍었지만도요. 이거 질문 메는데도 힘들더라고요. 내가 아는 그 에스더 그 남편 제이 그 가정이 목장을 해요. 웨일즈에서. 그래서 가면 이제 2박 3일 자기도 하고 양도 키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양막그 밥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양 한번 내가 어깨 매번에서 이렇게 해끔 맸거든요. 냄새가 말이 아니에요. 옷을 이제 사놓고 야그 목장 옷을 입 목동 옷을 입고 올렸거든요. 야, 근데 올렸는데요.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신기하더라고. 양을 맨 쪘잖아요. 발을 이렇게 잘못 잡았거든요. 아,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들이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갖다가, 아니, 더러운 양이에요, 더러운 양. 즐겨 어깨 메고, 사람들 다 불러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한 죄인이 회개를 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요. 99마리 양 있죠? 어떻게 보면은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게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예?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래서 한국에 그 가나안 성도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가나안이 뭔 성도예요? 가나안 거꾸로 뭐라 불러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를 갖다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안 나가 성도가 옛날에 1200만 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800만 원 떨어졌대요. 400만 명 어디 갔어? 그래서요, 가나안 목회만 잘해도요, 안 나간 성도들만 이렇게 목회만 해도요, 아주 막큰 목회합니다. 이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만 이렇게 그 해도요, 막 여기서 크게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기뻐 받는데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주님 기뻐 받습니다. 우리 그 사역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 방황하는 영혼들 있잖아요. 예수 모르는 영혼들 있잖아요. 죄인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문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9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손을 깨끗이 하래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래요.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요. 울지어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정말로 울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회개한 적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 예? 꺽꺽 대면서 회개한 적이 언제 있냐는 거예요. 저 자신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여. 회개하면은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게 진실한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회개해 보세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게 회개라니까요. 요즘은 세네타이저 가지고 이거 손 닦으라 그러잖아요. 예? 손 닦으라고 막 광고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회개라는 거 회개. 여기 성경이 손 닦으래요. 회개라는 거 회. 여러분, 매일같이 회개하시길 주여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성결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은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요, 개인적으로요, 가정적으로요, 나라적으로요,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요, 부흥이 임합니다. 회개하면은요. 근데 회개하는 그 사람한테 부흥의 불이 임해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다내 때문이에요, 내 때문. 저 사람 때문이라 그러지 말고, 내 때문이에요. 왜? 내가 먼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내가 먼저 해보세요. 회개하면 돼요. 요나 때문에 온배 타고 있는 사람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요나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왜는 요나를 갖다가 회개하는 요나를 갖다가 배 밖으로 던져버리니까 다 살만한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 설교를 하니까요. 12만 5천 명이거든요. 12만 5천 명이 요나는 회개 안할줄 알았는데 회개해가지고 다안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니에미아 있죠. 니에미아는 외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성전이 타고 그걸 듣고 나서 뭐 하잖아요? 니헤미야가 하는 것이요. 니헤미야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니헤미야 1장 6절로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니헤미야가 직접적인 죄진 거 없어요. 근데 나와 내 부모의 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헤미야를 통해 가지고요. 52일 만에 두 달도 안 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시킵니다. 기적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내 가족의 죄, 내 민족의 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니헤미야가 회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결국은 부흥은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 내 속에서 부흥의 불이 떨어져야지만 역사가 나타나요. 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남을 위해서도 회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부모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부모가 몰라서 죄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회개하셔야 돼요. 부모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내 아는 사람이 우상을 숨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막 죄를 져요.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마귀가요, 여기 잡고 있다가요, 회개하면 아예 마귀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마귀한테 독약입니다, 독약. 예? 마귀를 쫓는 기도는요, 회개할 때 마귀가요, 끝까지 마귀가 회개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마귀 바비예요. 근데 회개하면은요, 마귀가 더 이상 힘을 잃어요. 이해되시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회개 못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회개하면은요, 한순간에 도망갑니다. 한순간에. 한번 옆사람 대해서 인사합시다. 회개하면 마귀가 도망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회개하면 마귀가 도망칩니다. 누가 지옥에 간지 알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지옥 가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과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20절에도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 20절에도 회개치 않은 사람들, 음행, 복술, 살인, 도적질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지옥 간대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은요, 회개의 복음이에요. 뭐 하나 물어볼까요? 살인마도 회개하면 청나라 갈수 있어요, 없어요? 갈수 있어요. 살인마도 갈수 있어요.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이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섯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삶을 살게 앞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앞서서 마귀를 대적하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앞서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앞서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두 가지를 주님 원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다 거듭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말로 회개한 말로 죄를 지은 거 회개하시고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알고 지은 것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또 알지도 못한 죄도 있어요. 근데 그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한 1분 정도 하나님의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나의 죄의 가문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 집사님하고 윤수 집사님 두 분 나오세요. 두 집사님 나오셨어요. 이걸 두 분 들고 하나씩 섬겨주세요. 들어가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백성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죄악함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부정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가문을 다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하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천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드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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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삶이 곧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사는 길이요. 순종하며 사는 길이요. 마귀를 대적하며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 가깝게 나가는 삶이요. 아버지 하나님 늘 회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관은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광 높임 받아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찬란히 빛나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받들어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 있으면 아픈 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정관은 그날까지 내가 주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기쁨이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지 병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픈 병 있는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다 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처치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마는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관한 하나님의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의 성전이 건강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관은 그날까지 주님을 기쁨을 드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 살기 앞서서 겸손한 삶 살기 앞서서 순종하는 삶 살기 앞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 살기 앞서서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는 삶 살기 앞서서 회개하는 삶 살기 앞서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 한 잔 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461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응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오리다.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오리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십일조로 감사로 성결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예물을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묵상하시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권세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함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주의 공동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